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엊그저께 오프라인 특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뵈어서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5월 28일 유파발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예 여러분 이미 뭐 소식 전해드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원래 2018년도 당초 선발 인원이 전국 178명 선발이었는데 아 선발 인원만큼 추가 증원이 돼서 177명이 이번에 증원 선발이 돼서 178명의 177명 자 전체 355명 선발하는 것으로 자 조금 전에 우정사 본부에서 공지가 올라와서 자 여기저기 저도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자 일단 몇 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기쁜 소식이지만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내년 노사합의 시험 시행하는 걸로 노사합의가 됐었는데 이 그것까지 한꺼번에 뽑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 시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 시험까지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거꾸로 올해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게 거꾸로 좌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 우정사업본부 측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우정노조 측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선발과 내년 선발은 별개다. 자, 올해 이 증원되는 부분은 당초 이제 인원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인원 조사가 되지 않았고 자,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노조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거고 어우정사본부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져서 177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올해 선발하는 것이고요. 자, 내년 선발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것을 이건 노조 측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쪽에도 제가 허, 어,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물론 내년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노사협의만 된 상태고 어막 정확히 담당자로서 내년 시험이 있다 없다라고 아직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시험과 올해 이 증언 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험까지도 생각해 하셨던 분들이 또 내년 시험 또 이렇게 되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은 별, 어, 분명히 별개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맞게 어, 또 시험 추진에 대해서 어, 계속 협의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추가된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어요. 178명에서 추가 인원이 177명이니까 그 기초, 어, 어그 당초 선발하기로 했던 인원의 거의 두 배가량의 선발로 증원이 됐어요 자 물론 이제 제가 지역별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급하게 저희가 정리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용은 공지 지역별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자 제주는 당초 여섯 명에서 다섯 명 추가가 돼서 열한 명이네요 자 경북은 스물한 명 선발에서 열아명 추가돼서 마흔 명입니다. 자, 전북 12명에서 15명 추가가 돼서 27명 선발이고요. 자, 전남은 19명에서 15명 추가가 돼서 34명 선발입니다. 자, 서울은 31명에서 14명 추가가 돼서 45명이고요. 자, 부산은 16명에서 추가 인원 또 그대로 16명 추가가 돼서 32명 선발로 늘어났어요. 자, 경희는 39명에서 굉장히 많이 선발하네요. 자, 37명을 추가 선발해서 자, 모두 어 76명 선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충청은 26명에서 43명을 무려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어요. 충청이 가장 많이 늘어났군요. 69명 선발입니다. 자, 충청도 사시는 분들 좋으시겠네요. 자, 강원도는 8명 선발에서 13명 선발이 늘어나서 21명입니다. 자, 그래서 총 355명 선발로 선발 인원이 늘어났다. 제가 이번 오프라인 특강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은 기회다. 어, 선발 인원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물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이제 어, 달려드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시험 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시험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이렇게 더 좋은 소식으로 어, 확실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카페도 지금 급하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내년 시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막 좌절하시는 분들 글 올라오는데 자,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내년 시험과 이 증언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내년 시험에 대해서는 또 내년 시험대로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어, 추진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자, 물론. 어, 노사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내년 시험 무조건 있다. 뭐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인을 한 거는 내년 시험과 별개로 올해는 인원 조사를 이제 정밀하게 해본 결과 추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선발을 하는 것이다. 내년 시험은 내년 시험대로 별도 협의가 진행된다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이거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거의 뭐두배 가량의 인원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번 시험 포기하셨던 분들 참 안타깝겠네요. 그죠? 자, 인원 적게 선발한다라고 해서 포기하셨던 분들. 제가 분명히 포기하시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차 강조드렸는데, 포기, 포기하지 않고 제 말씀대로 따라오셨던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된거 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아, 이번 시험 반드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아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수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급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자 정확한 내역은 여러분들 해당 지역 그 우정사업본부 공고로 들어가 보시면 추가 인원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겠고요. 자 어그저께 오프라인 특강, <laughs> 어 저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강의만 진행한다는 게참 외롭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한데 아,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이렇게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강의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시험들 이렇게 또 게다가 증원돼서 선발한다라고 하니까. 아, 6월 말쯤에, 이제, 매, 최종 모의고사와 함께,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특강, 해설 특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이제, 아무리 그잼 공무원학원 측과 지금, 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6월 말에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 6월 말 토요일이 23일과 30일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30일쯤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 아, 명확하게, 어, 아, 정해지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오프라인 특강 오셨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던 분들, 자, 뭐, 일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멀리 부산에서, 뭐, 울산에서. 아 어, 오셨던 여러분들. 자, 어제 이제 말씀하시면 자, 저희 어, 스텝에게 말씀하시면 교통비 지원을 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그죠? 자, 어제 저희 스텝에게 이야기하신 분들 꽤 많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뭐저 차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말씀해 주신 분들 아 어, 저희가 2만 원씩 여러분들께 그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어, 일단 문의를 해주세요. 저희 그 에디온으로 연락 주셔서 어, 문의해주시면 또는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 그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 2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디에도 어 없죠, 그죠? 무료특강 진행해드리는데 무료특강 참석했다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드리는. 아, 저는 여러분의 그 열정이 좋기 때문에 그예그 예, 그 열정에 대한 보답입니다. 뭐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예어그 그때 말씀하시고 신청하신 분들, 어, 저희 그, 에디온 그 학습지원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제는 뭐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처질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된것 같아요 이번 시험 반드시 잡아내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시험 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내년 시험을 생각하겠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년 시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이거 더도 없는 기회입니다 앞서 제가 계속 강조 드렸지만 지금. 어, 개리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2016년도 대비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 오히려 선발 이원은 2016년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번 이, 여러분들, 이번 시험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라, 안 된다고 하는 거. 아 이게 막 흥분되네. 참 두차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이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 이 시험에서도 우리 유상통에서 70% 이상에 지금까지 전통이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전통을 깨지 않아야 되는 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70% 이상 되는 합격자가 우리 유상통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자,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다음 또 유파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분 되시죠, 그렇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자 이번 시험 정말 잡아내셔야 돼요. 계획대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내년 시험 생각하셨던 분들 내년 시험이란 없어요.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년 시험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짐분 여러분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자 다음 유파발에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